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 미국 남북 전쟁 때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그래프턴이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앤 자비스라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 운동가였던 그는 지역교회에서 간호활동과 함께 전쟁의 아들을 떠내보내는 남군으로 북군으로 아들을 떠내보내는 어머니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듬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Mother's Friendship Day라 해서 행사를 열고 남군과 북군의 참전자의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화해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불리는 대로 남군으로도 참석하고 북군으로 참석하지만 같은 이웃마을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해서 초청을 해서 그런 화해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190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애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애나라 하는 딸이었는데 이 애나가 1908년 그래프턴 지역의 한 감리교회에서 첫 번째 마더스 데이를 행사를 열었을 때 그는 그 어머니 근처에서 자생하고 있는 카네이션, 특별히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카네이션을 달았느냐고 그랬더니까 그는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워서 어머니 묘지 근처에 자라고 있는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날에 전해주는 꽃 카네이션의 유래입니다. 이후 감명받은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4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어머니 날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가슴에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묵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카네이션 색깔과 다르던 주체가 다릅니다. 미국에선 자녀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를 여의게 되면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빨간 카네이션 또는 분홍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카네이션의 꽃말이 뭐냐 하면은 모정, 어머니의 정, 모정, 사랑, 존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네이션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자녀들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란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카네이션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꽃만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윤춘병 목사님이 노랫말을 짓고 박재훈 목사님이 가락을 붙인 찬송가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한 그해 북쪽 출신인 윤춘병 목사님은 남쪽에 내려와 살다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이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부를 찬송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면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아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다 보니까 종교색이 짙은 3절은 빼고 1절, 2절만 교과서에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것을 유튜브에 보면은 1절 나오고 간주 나오고 2절 나오고 끝나는 건데 원래 3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아니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은 나는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부모님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3절은 뭐냐면은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 찬송가도 불렀죠.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나왔어요.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예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런 노래 말입니다. 스토트라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문명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안정된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많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문명, 바빌로니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페루 문명 이렇게 토인비의 그 책을 보면은 문명이 여러지게 나오는데 그 문명의 그 흐르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권위,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안정된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문명이 건강하다. 한 문명의 건강성은 그 사회가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른다는 겁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그 문명의 수명은 길고 반면 부모를 거역하고 그 권위를 무시한 사회는 병든 사회, 병든 사회로 그 문명은 곧 소멸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기운, 그 흐름이 팽배하면은 이 문화, 이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문화를 고치고 무너진 사회를 수축하고 해체되어 가던 가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때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그런 거룩한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연합 야외 속회로 효도 관광으로 민속촌을 성황리에 다녀왔습니다. 한 130분이 갔으니까 성황리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셔서 하는 말씀을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애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이 애로움이 하루 담배를, 담배가 한 가기입니까? 몇 개비죠? 우리 교우들은 담배하고 거리가 멀었으면 20개비랍니다. 20개비. 그런데 담배 한 각을 피울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애로움은 이제까지 우리는 단순히 감정 상태만으로 여겼어요. 감정 상태만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감정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심대하게 해치는 병균이라는 겁니다. 병균. 예전에는 노인들의 애로움을 덜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과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할아버지라도 많은 가족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 이웃.
옛날에는 이웃이 중요했잖아요. 저희는 시골에서 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담을 이렇게 쌓으면 아니 이웃간에 무슨 담을 쌓느냐고 하면서 쌓던 담을 멈출 정도로 담이 없는 마을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농기구도 다 내 거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음식하면 음식 냄새가 다 나가서 함께 나눠 먹던 그런 데서 살아요. 그래서 이웃이 좋은 친구로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외로움을 많이 극복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요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은퇴한 분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갑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오면은 그 잘못 걸려온 전화도 참 반갑더라 할 정도로 애로움이 짙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로움을 극복하려면 영적, 심리적, 신체적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세가 많은 노인일수록 교회 나와서 성도의 교제에 깊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이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다 하는 것을 어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용기를 내요. 오늘 길을 쓰고, 제가 길을 쓴다는 말을 썼어요. 길을 쓰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요 살아생전에 예배당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고 길을 쓰고, 허리가 좀 만만치 않고 무릎이 좀 시원찮아도 오늘 길을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이분은 살아생전에 예배를 드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어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감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손톱, 발톱을 자를 때도 마지막까지 내 손으로 자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제가 기도합니다 이랬더니까 우리 효도관광에 참석한 분들은 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나 아멘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아멘, 아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화장실에서 도 남의 도움 없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지막까지 이 기억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자손손 돌보며 마지막까지 침대지 않고 도움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건강 하나만으로도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감사의 눈물로 가슴이 촉촉이 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세월이 어느새 그렇게 흘러 이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드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간단한 설교를 듣고 깊이 동감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손들이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성경 구문으로 말하면 병행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병행구조로 구조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조할 때 병행구문을 사용하고 그 내용을 풀었을 때 병행구문을 사용해요. 그래서 앞에 주제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병행구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거꾸로 처음에는 설명을 쭉한 다음에 나중에 그 주제를 얘기하는 이를 거꾸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부모 공경이란 게 뭐냐, 뭘 부모 공경이라고 그러니,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옳다, 그르다고 판정될 내용이지 조금 착하다, 조금 착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설명하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게 인간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의할 사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에서 자식을 찾아간 부모님을 믿음이 없다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어느 신천지 단체, 어느 이단 단체에 들어갔으니까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식을 만나러 왔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부모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문구를 너무 도식적으로 단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할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됐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해가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저렇게 선하고 좋을 거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인데, 여러분 시편 133편 2절을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세상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볼을 타고 옷깃을 수염을 타고 옷깃을 잔잔하게 쳐내려가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이런 축복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3절을 보면은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런 말씀 있죠.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풀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헬몬의 이슬이라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런 축복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고 주신 축복이 장수의 복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녀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그런 약속 보셨어요? 자녀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거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흉측스럽게 보는 살모사만 하더라도 자식 내고 자기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자연의 일반적이고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착심하고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을 품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한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잘 키워서 노후에 덕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분 계시나요? 이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이제 생활력이 없을 때 좀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 생각을 한 사람치고 실망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저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실망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가 노후를 걱정한 사람이라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십시오. 자식을 통해서 내가 늙어서 뭐를 얻겠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오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준다고 약속한 게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섬기니? 그거 부모님 섬기는 걸 통해서 공경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오늘 2절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명령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 태도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나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 잘 섬겨요, 이런 태도는 성경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 가장 겹치는,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과 가장 겹친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성경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이 본문은 문맥으로 볼 때 사실 에베소 5장 20절부터 21절에부터 이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아내들이 남편을 주께 섬기는 게 아내를 섬기는 거야. 남편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남편을 무시하면서 뭐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울 사도께서 토론하시면서 토의하시면서 나온 말씀이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할 것, 남편을 존중할 것, 순종할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예로 이렇게 쭉 드러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그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훤히 보이는 백발이 승승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다 한 얘기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왔습니다. 어떤 질문? 질문해왔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하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적혀 있고 또 다른 하나에게는 인간들에 대한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한 제 5계명은 분명히 그 내용으로 볼 때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왜 첫째 돌판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적은 그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유대교. 응?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 인간인데 제 5계명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돌판에 써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모가 뭔지 아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의 대리인이야.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경외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외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성경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경외가 다 나왔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는 동등하게 놓을 정도로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학자들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생각해 볼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양로원에 놓여 있었던 글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픔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조차 몰라보시고 그림도 사랑도 다 기억해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 만들면 무엇하리요? 이 한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흘러 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몸은 자식 아닌 다른 사람이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육까지 오기가 멀고도 험하였지만은 벗은 많으나 마음 나는 사람이 없어 이롭더이다 하는 그런 글이에요.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신 잃고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에 우리의 가슴이 저입니다. 차라리 정신 뭘 하면 마음이 힘드니까 정신을 놓고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지 모릅니다. 충북 영동 물한계곡을 섬기는 김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마을 주민은 고작 80여 명뿐입니다. 팔순 전후의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20여 명이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김 목사님은요 이럴 때 교회에 전하세요라는 10개 항의적인 인쇄물을 마을 전체 마을 가정마다 돌렸다는 것이죠. 그 10개 항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하세요. 이 짝이 맞아야 고스톱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짝 안 맞으면 아이고 전사님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하면서 안 지켜놓을 때 나를 불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하세요. 세 번째로 텔레비전이 안 나면 전하세요. 네 번째 냉장고 전기 고장나면 전하세요. 휴대전화가 집전화가 안 되면 전하세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하세요. 일곱 번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하면 전하세요. 여덟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애괴로울 때 전하세요. 아홉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하세요. 열 번째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라는 항목이 왠지 애잔하고 더없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부모 곁을 떠난 자식들이 몸이 아파도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병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고자 하는 큰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